이 사람이 사는 세상. 아, 야, 이건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하세요. 내년 우리 국민 1인당 세금. 생방송이 진행 중인 방송사 라디오 스튜디오. 나이 지긋한 신사가 스튜디오 밖에서 손에 음반 한 장을 들고 서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잠시 구경을 하다 그냥 발길을 돌립니다. 네, 오래간만에요. 한 10, 한 2, 3년 된 것 같으네요. 노래 신보를 하나 내가지고 신보 때문에 겸사겸사 왔습니다. 될 수 있으면 방송국을 안 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할 수 없이 뭐 이렇게 오게 되니까 감회가 좀 새롭네요. 여러 가지 좀 찹찹하죠 뭐. 남자의 이름은 한명호. 새 음반이 나와도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지만 특별한 의미의 이번 음반을 위해서 직접 방송사를 찾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한갑 가까이 오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조금 뭔지 알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작사 작곡을 했어요. 작사 작곡을 했는데 그 인생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을 내가 살아온 길을 노래라는 게 이렇고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가 아닌가라는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해봤어요. 올해 나이 59.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 가수지만 이번 음반이 어느새 7집입니다. 무명 가수에 이젠 원로 가수란 호칭까지 더해진 한 씨. 성공하지 못한 것이 이름 때문인가 싶어 예명도 여러 차례 바꿔봤습니다. 지가 사실은 좀 우스운 얘기지만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60년대에 그 연속극에 한민이라는 그 주인공이 나온 적이 있어요. 검은 꽃잎이 질 때라는 연속극에. 그래서 그 이름이 좋아가지고 한민이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지었었는데 라나에스포의 한민이라고 노래하던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신문에 나는 가련다라는 노래를 가지고 나왔길래 내가 이제 한민이 이름을 없애고 뭐 예성아, 백영민이, 또 한진이 등등 하면서 이렇게 좀 썼었어요. 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1980년 이산가족 찾기 열풍이 몰아치던 시절 시의 적절한 노래를 발표해 조금 알려지나 싶었는데 다른 히트곡에 그만 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곡이 없어서 그렇죠. 뭐. 이상하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상가족 같은 예를 들어서 노래도 먼저 방송을 타다가 저보다 이제 우리 후배지만 서론도 잃어버린 30년의 노래가 지가 듣기에도 그 노래가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안 될 수밖에 없고 저는 사실 노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데 노래하고 제 이름하고는 이렇게 비례가 잘 안 되네요. 긴 절정망에 절세들도 오가는데 이름이 꽤 알려졌던 가수에다 동대문 시장 상인 회장을 지냈던 부친과 인기 악극 배우였던 어머니 한 씨의 어린 시절은 제법 넉넉했습니다. 난 서울 아주 터베기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 부친은 돈이 좀 많으셨던 분이고 한마디로 돈하고 뭐 명예하고 권력하고 이걸 다 한 손에 잡았던 분이 돼가지고 지가 그 어릴 때 남들은 뭐 고무신 운동화도 잘못 신었을 때 저는 계속 구두를 신고 이 양복을 입었던 기억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릴 때 저 하나 때문에 가정교사가 있었고 그걸 했으니까 어린 시절에는 아마 제가 굉장히 기억에 잘한 것 같아요. 노래는 어릴 때부터 별명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유행가였으니까. 한국전쟁 발발 후 아버지는 납북되고 한 씨가 10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두 명의 형제와 누나도 전쟁통에 일찍 세상을 떴고 한 씨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친척집을 전전하던 한 씨, 이른바 주먹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제 딴에는 내가 배고프고 돈 없고 그러면 돈 있는 사람한테 돈 좀 달라고 하는 거 남자답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큰 죄가 아닌 줄 알고 사실은 큰 죄인데 뭐 누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돈 좀 있고 그러면 그럼 같이 놀아 쓰자고 그러고 말 안 듣고 그러면 그럼 나한테 잘못 걸리면 혼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좀 되지요, 뭐. 그 후 금은방, 유흥업소, 화원, 자동차 엔진 부품사, CD 노래방 기기 제조사, 20가지에 가까운 사업을 하며 수억 원의 돈을 벌기도 하고 때로는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부침이 많은 생활, 그래도 노래의 꿈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노래가 좀 대중들한테 알려질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잠실 야구장을 비롯해서 뭐 부산 구독체육관이라든가 이런 큰 야외 경기장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 노래들을 먼저 틀면서 그 입장객들한테 좀 PR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구팬들 특별히 야구팬들이 많이 알았죠 그때는. 그러나 야구장에서 히트한 노래는 야구 시즌이 끝나면서 금세 잊혀졌습니다. 밀려오는 허전함 속에 한 씨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처럼 남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위로를 나누자. 한 씨는 몇 해 전부터 후배 가수와 함께 보육원과 노인정을 찾아다니며 노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는 부분이 내가 외롭다 보니까 나를 상대를 통해서 내 시혈을 맛본 일이지 좋은 일을 했다고 내가 얘기를 못하겠네요. 내가 이제 사람들이 좀 손길이 덜 닿는 곳, 외로운 분들한테 내가 심히 단련하는 그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데 지금은 그쪽 일을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조금 구체화시켜가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가수로서 충분한 지 연말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나타났을 때 가수는 저렇게 보여졌을 때가 가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나를 기대는 하죠. 기대 안 된다면 그건 거짓이지. 누군가 말을 했었지. 인생은 연극이라고. 길지도 않은 시간 속에 내 영혼 묶어놓고 오늘은 웃으며 내일은 울며 텅 빈 가슴을 보며 바보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만남 사랑이 이 사람이 사는 세상 가수 한명호 씨를 만났습니다. 7개의 음반을 낸 무명 가수. 속절없이 흐른 세월, 한명호 씨는 더 이상 집착은 않지만 호기는 없다고 말합니다. 변창립의 세상 속으로였습니다.